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건새우를 한번 볶아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건새우 100g, 청고추 3개, 대파 한 뿌리, 마늘 한 주먹, 설탕 한 티스푼, 물엿 한 스푼, 깨소금 한 스푼, 진간장 두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맛술 두 스푼, 식용유 필요합니다. 자, 새우를 이렇게 부스러기를 좀 털어내야 됩니다. 살짝 털어서. 발을 엄청 다질게요. 달궈진 팬에다가 새우를 볶아줘야지 비린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자, 다 볶아진 거 하는 거는 딱딱 소리가 나면 다 볶아진 것입니다. 자, 식혀놓을게요. 식용유를 3스푼 두르고요. 마늘, 파. 자, 이렇게 기름을 낼게요. 자, 노릇노릇해지면 설탕. 물엿, 진간장, 맛술, 바로바로 끓죠. 끓으면 참기름, 깨소금 다 됐습니다. 자,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